야곱은 형의 장자의 복을 대신 받고 말았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우리 몸에게 쫙 배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복도 사랑했어요. 장자의 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도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또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방법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방법으로 했던 야곱은 결국 이후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자기는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결국 나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야곱이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다시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최고로 가치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놔야 돼요. 다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택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하늘나라를 들어갈 신분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는 우리 육신에 세상에 길들여져 버린 우리 몸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 자꾸 내 몸을 노출시켜야 하고, 말씀에 자꾸 내 몸을 노출시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또 노출을 시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